첫 번째 순서는 피했지만 두 번째 순서도 나름 많이 떨리네요. 아, 일단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안녕하세요. 저는 경남에서 올라온 말투부터 티가 나겠지만 경남에서 올라온 25살 싱어송라이터 공주원이고요. 저는 이제 어쿠스틱 장르를 주 장르로 해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너무 떨려서 첫 번째 이제 노래는 기분 좋으면 장땡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이제 제가 너무 조금 뜬금없지만 원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선생님 준비를 했었어요. 근데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기분 좋으면 장땡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후일 받아가지고 막 만들었던 노래예요. 그래서 일단 노래 바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제목은 장르는 멜로 라는 노래고요.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흔한 사랑 노래지만 그래도 통통 튀는 그런 경쾌하고 상큼한 노래니까 잘 들어주세요. 노래 하도록 할게요. 마음만 앞서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어서
마지막 곡은 무단횡단이라는 노래예요. 그냥 이 노래는 그냥 막 흑성을 탄 남녀 사이에서 아 그냥 일단 무단횡단해서 네가 안 오면 내가 무단횡단을 해서라도 너한테 갈게 이런 노래거든요. 네, 그러면 마지막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깜빡일 때 곧 되려 안 돼
그럼 시작하지도 않았을걸. 나의 큰 장점이자 단점, 어지간히 성실한 인간이라는 점. 나 원참 이런 날씨도 아스팔트 덕에 지는데 날 언제까지 세워두나요. Please come to me. 아까운 듯한 해버리기 싫은 걸 이어갈 건 절대로 시너지도 두 배로 One, two, three 점점 닿는다 닿는다 내 우리 서로 노력해볼 때 못 찾겠어 둘이 안 바뀌어도 좋아 못하는 건 한 번쯤이야 기다릴 수가 없어 심어 떠 있는 건 막을 수 없어 깜빡일 때 go straight on 넌 그냥 거기 있어주면 돼 내 눈에 꿈까지 가시었나 봐 너하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위험한 것도 난 몰라 띠띠빵빵 자들은 난리도 아닌 게 말야 우리 안 바뀌어도 좋아 번쯤이야 기다릴 수가 없어 지워 떠 있는 걸 막을 수 없어